뭐야, 나 왜 영어뽀구미로 설정돼 있지? 내 이름 어떻게 바꿔? 이미 서영중의 별명. 아야! 뽀구미 닉네임 팝니다. 선재씨. 아, 저거 개짜. 야, 이씨, 하지 마. 인천원에 들까요? 뽀구미 닉삽니다. 귀여운데. 오천에 삽니다. 아야, 너네 뭐하냐고 지금. 그냥 유튜브 구독해. 여러분, 오늘 살짝 공지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방송 공지를 우리가 트게더에다가 항상 해왔잖아. 콘텐츠 같은 거 할 때 트게더를 원래 사용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완전 이제 유입되는 친구들은 장벽이 있다고 느껴졌었나 봐. 그래서 네이버 팬카페로 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팬카페를 말로만 거의 1년 동안 팬카페 만들어줄게 하다가 드디어 됐습니다. 자, 이제 비공식 카페 만들어서 저 공식 카페 회원 수 넘기면 되겠다. 아, 나 맞을래 진짜. 아, 뭘 비공식 카페를 왜 만들어요? 어, 뭐야, 나 왜 영어뽀구미로 설정돼 있지? 내 이름 어떻게 바꿔? 알려줄 사람 구함. 프로필을 바꾸라고? 이거 어떻게 바꾸는데? 누누라고? 어, 뭘 이거? 아, 이거? 에? 아니, 아닌데? 어, 뭔가 잘못됐는데? 뭐야 이게? 무엇이요? 잠깐만, 왜 뽀구미가? 에? 나의 활동 톱니바퀴? 이건가? 아! 아, 땡큐. 야, 진짜 똑똑하다. 씨. 이미 서영중의 별명. 아야! 아니, 내가 뽀금인데 누가 쓰고 있어? 아, 팬카페 대장이 나잖아. 아니, 뽀금이 이로하라고? 아니, 뽀금이 이는 뭔가 사친 같잖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름 뭐로 어떻게 해야 돼? 닉, 내가 진짜 뽀금이라고 쓰자. 진짜 뽀금이 이렇게 하라고? 아, 근데 진짜 뽀금이는 너무 찐따 같은데. 아,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아, 뭘 나느냐 뽀금이야. 호금이 안 돼요. 목금이 안 돼요. 아, 뭔가 다 이상한데? 진짜 야, 이상한데? 지금 진짜 뽀금이도 누가 채갔다. 아, 그 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방장이잖아. 뽀금이 닉네임을 가진 사람 강퇴시켜. 아, 그건 좀 너무하잖아. 카페를 다시 파라고?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뽀금이 닉네임 팝니다. 선재씨. 아, 저거 개짜. 야, 이씨, 하지마. 2,000원에 들까요? 뽀금이 닉삽니다. 귀여운데. 5,000원에 삽니다. 아, 너네 뭐하냐고 지금. 구미공주로 할게요. 구미공주. 근데 나 닉네임 안 바뀌는데? 어? 뭐야? 뭐야, 왜 다시. 어? 아, 뭐야 지금! 하지 마세요! 내 닉네임 진짜 뽀금이. 아, 진짜 뽀금이로 해야겠다. 빨리 빨리. 아, 됐다! 아, 됐다. 이거 수정했어요. 진짜 뽀금이 됐어요. 내가 아, 불쌍해서 진짜 뽀금이 감 놔줬다. 내 닉 잘 써줘. 에이, 웃기었냐? 아무튼 진짜 뽀금이가 진짜로 저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뽀금이 다시 해. Nope. 새끼 안 주네. 자, 여러분, 팬카페가 이렇게 비로소 만들어졌으니까 많이 다들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트게더는 이제 굳이 폭발을 시키진 않을 건데 제가 이제 이거 안 쓴다고 공지글 하나 남겨놓자 얘들아. 아, 잠깐만, 그 전에 이거 이제 아무도 못 쓰게, 이렇게 게시물을 못 쓰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아무도 안 써지겠지? 트게더 그래도 뭔가 아쉽다고? 어, 그러니까 작별 인사해야지. 트게더야 안녕, 마지막 작별 인사. 트게더야 안녕. 우리 굉장히 친했고 좋은 시간 많이 보냈었는데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야. 트게더야 함께해서 더러운 하시는 보지 말. 왜? 왜요? 트게더는 잘못 없어.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 내 새 남자친구 공유할게. 트게더야, 우리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앵냐. 잘 있어. 보이지 말자는 뭔데? 크크크크크크크 미친놈. 조용히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자, 트게더에는 요렇게 공지사항 올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뭔가 시원섭섭하긴 하네. 트게더를 거의 3년 조금 넘게 쓴 것 같은데 조금 아쉽게 됐네요.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꼭 요거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